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인선 E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선 ENT는 대표적인 해외 폐기물 처리 업체인 거죠? 네. 예,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볼까요? 제가 이전에 폐기물 업체들 말씀드린 게 아마 YNTEC이랑 그 다음에 코엔TEC을 네,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 같고요. 인선 ENT는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선 ENT는 사실 여의도에서 폐기물 업체로 가장 관심이 많은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먼저 인선 ENT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건설 폐기물 수집을 해서 이거를 또 이제 뭐 소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순환 골재까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건설 시황 자체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건설 폐기물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랫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소각 단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뭐 코인텍의 소각 단가도 그렇고 KGETS의 소각 단가도 그렇지만은 단가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설 폐기물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국내 건설 경기가 뭐가 지어져야 여기서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 건데, 사실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거의 상승세가 없고 오히려 보합세거나 좀 떨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건설 폐기물을 통해서 뭔가 이 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건설 폐기물을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좀 순환시켜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건 재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잔재가 많이 남아요. 그 잔재가 많이 남는 거는 결국 이 매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건설 폐기물의 단가, 피는 계속 일정한 상황인데, 이 최종 처분할 때 매립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쇄를 시키는 게 건설 폐기물 단가 상승인데, 사실 건설 폐기물도 단가 상승은 한 YOY 5% 정도 되고는 있지만은 이 최종 처분의 매립 단가 거의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미싱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선 ENT는 또 폐차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다 분쇄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아가지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폐기물이랑 자동차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평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자동차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철 스크랩을 이거를 이거 판매할 때 이걸 단가가 이건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추세이고요. 근데 이 지금 철 스크랩 단가가 20년도 들어와선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속 평범한 실적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19년 7월까지인데 20년 1월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인선 ENT의 주가와 실적의 포인트는 사실 이 매립장입니다. 지금 과거에 인선 ENT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광역 매립장이 언제 재개가 될지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여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5월부터 사천 매립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이어서 광역 매립장도 이제 그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얘네가 지금 실적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에 이익률이 확 뛰어오르거든요. 1, 2, 3분기에. 이게 이제 5월 달에 사천 매립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조금 반영되고, 그다음에 3분기에는 또 광역 매립장에 들어가면서 좀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 이익률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중에서 최종 처분이 매립지 사업이 가장 이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매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은 10명도 안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당 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위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사천에 사천 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양 같은 경우에도 광양 공단 끝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연하게 이제 인근 지역의 민가랑은 당연히 거리가 멀어야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걸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사실 사업관리의 신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많이 떨어져 있어야 이게 많이 민가에 영향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공단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갈 수 있는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10년에서 보통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들 위주로 증설허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증설이 가능하다면 아마 15년까지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양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단가는 더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폐기물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정 폐기물은 한 10년 정도이고, 광양 매립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얘네가 과거에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한 거다 보니까 지금 운영 기간이 3~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광양 매립장의 지정 폐기물이고 그럼 이게 다치게 되면 3~4년 후에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많이 시장에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인선 ENT 같은 경우 작년에 여기 인근의 땅을 취득을 했어요. 매립지 M&A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완성된 매립지를 얻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매립지 개발 과정에 있는 땅을 얻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선 ENT가 매립지 지금 개발 과정에 있는 땅 하나를 샀고 그때 들어가는 거는 TS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태양건설의 자회사인데요. 그 회사랑 이제 JV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가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인선 ENT나 TSK 둘 다 이 매립 사업에서는 국내 어느 정도 MS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올해 매립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매립량이 좀 올라 실적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4분기에 지금 인선 ENT가 매립 실적만 해서 한 94억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올해도 아마 지금 거의 1, 2, 3, 4분기 다 이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률은 계속 이렇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구조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좀 약간 하반기에 리스크라고 한다면 매립량을 좀 기대 대비 해서 줄일 가능성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매립지 실적도 있지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철 시세에 따라서 이 자동차 관련 매출이 낮아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좀 있는 편이어서 매출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